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 건축학 박사 김정욱입니다. 배드버그가 미국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신문 방송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배드버그는 피를 빨아먹고 증식을 하고 인스펙션에서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해충 방제 회사에서 박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감염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요. 일단 집안에 감염이 되면 박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배드버그는 알에서 시작해서 부화에서 약충, 성충으로 자라고 이 모든 성장 단계에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어느 정도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청소를 하면서 배드버그를 찾아보거나 피부에 생기는 물린 자국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드버그의 감염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물린 부위가 빨개지고 많이 가렵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경우에는 한 줄로 두세 개의 물린 자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스펙션에서 여러 집안 구석을 관찰해야 합니다. 처음 찾아야 할 것은 까만 점 모양의 배설물입니다. 배드버그가 피의 일부를 배설물로 내어보내서 은식처 부근에 까만 점 모양의 물질들을 만듭니다. 이런 증상이 침대 프레임, 헤드보드 등에 보입니다. 피부에 보이는 물린 자국은 외관상 문제가 되고 많이 간지럽다고 합니다. 가렵다고 긁으면 2차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피부가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물린 자국이 남지 않기도 합니다. 대략 반 정도의 사람들이 배드버그의 물림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육안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가구는 매트리스, 박스 스프링, 헤드보드, 소파, 그리고 심하게 감염이 된 경우에는 벽면이나 전기 콘서트, 베이스보드 근처에서도 감염의 증거가 되는 까만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드버그를 발견하면 스카치 테이프로 잡아서 밀폐된 비닐봉지에 넣고 아파트 매니저에게 가져가서 알려줍니다. 매니저는 다시 해충 방제사에게 연락을 하겠지요. 검사 동정을 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사에서 확인 결과에 따라 방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이런 배드버그를 막을 수 있을까요? 사전 방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 집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배드버그에 물리는 경우는 없겠지요. 가방, 러기지, 백팩 등을 따라서 들어옵니다. 중고 가구나 다른 옆집에 심한 배드버그 감염이 있다면 벽을 접하고 있는 당신의 집에 배드버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웃에 배드버그 감염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플리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는 배드버그의 감염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프레쉬를 가지고 가구 구석구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호텔에 들어가서는 헤드보드나 헤드보드를 거는 벽면의 고정틀 근처에 배드버그의 감염 여부를 살펴보십시오. 중고 옷을 샀다면 집에 가지고 들어와서 옷을 꺼내어 드라이에 넣고 높은 온도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버려진 가구는 절대로 가져다가 쓰지 마십시오. 좋은 가구를 버리는 것은 아무래도 배드버그의 감염에 의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갔다 온 후에 옷은 드라이어에 넣고 높은 온도로 처리하고 러기지 가방은 바깥쪽에 보관하고 원하신다면 비닐백에 넣어서 보관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밀폐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배드버그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피를 먹지 않고도 살수 있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면 배드버그가 숨을 곳이 줄어듭니다. 배드시트를 드라이에 넣고 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프레쉬를 가지고 헤드보드 곳곳을 검사하고 벽에 그린 그림을 살펴보고 침대 프레임을 보면서 감염의 증거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배드버그 방제에 어떤 트리먼트 옵션이 있을까요? 처음 아파트 매니저에게 연락을 하고 다른 아파트 유닛에서 넘어오는지 얼마나 많은 윤이 감염되는지 판단하십시오. 본인이 직접 살충제를 만들었으면 안 됩니다. 살충제 사용 시에는 사용 설명서를 읽고 반드시 따르십시오. 연방 정부에서 허가한 사용법을 따라서 사용하십시오. 포거나 시중에 파는 스프레이 살충제를 쓰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초기 방제에 실패하면 한 마리의 배드버그가 금방 수십, 수백, 수천 마리 배드버그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배드버그의 숫자가 많아지면 박멸하기 어렵습니다. 플리마켓에서 파는 아니면 온라인에서 파는 살충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벨의 사용설명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살충제의 사용은 가족에게 위험할 수 있고 심하면 응급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높은 온도에 배드버그가 죽기는 하지만 꼭 해충 전문 방제사가 이런 열처리 방제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파트 매니저에게 알려서 전문가가 방제를 할 수 있게 하십시오. 모든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배드버그는 갈 곳이 없어집니다. 해충 방제사가 오면 집안을 방제나 인스펙션에 수월하게 준비해 주시고 인스펙션 후에 방제사가 감염 정도에 맞게 방제를 할 것입니다. 감염이 의심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육안으로 배드버그 인스펙션을 하십시오. 배드버그 감염이 확인되면 아파트 매니저에게 연락을 해서 전문 해충 방제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스프레이 살충제만으로는 배드버그 박멸이 어렵습니다. 직접 살충제를 처리할 경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